자, 2017년 7월 11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중에 대박이 났었던 종목이죠. 바닥에서 370원입니다. 370원. 370원, 36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자그마치 4년 동안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 132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재민이 투자입니다. 재민이 투자. 재민이 투자는 저희 카페에서 이미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쳤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매수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된다. 누차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거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민이 투자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를 쳤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고점에 물리신 분이나 혹시 동영상을 보고 내일 상한가를 쳤으니까 몇 푼 얻어 먹으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런 개미 투자자 분들이나 특히 네이버의 사기꾼 카페가 지천이다. 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재무구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몇 푼 주워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추천주를 받거나 이런 카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누차 거론을 시켜드립니다. 자, 물론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이 종목을 강력 홀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카페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재무구조를 알고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재무구조는 좋지 않았다. 자, 재무구조는 좋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뭐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최악의 재무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 아닌 기술적 분석주.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재무차트 교육을 시키는 내용 중에 재무분석 이런 것만 배우면 상장 폐지와 감자를 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교육하는 내용 중에 이런 종목을 잘하면 초대박이 터진다. 단기간에 작전 세력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자,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 자, 그것을 제가 눈치를 채고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바닥에서 제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1320%의 수익을 내고 급락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상장되어 있는 어느 종목에 대한 잠재 자산을 저희 카페에서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재 자산을 똑바로 알면 이 종목을 5천원대에 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절대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재민이 투자. 자,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기가 막힌다. 결국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제가 누차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저희 카페에서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까고 바닥 360원 여기 때에서, 여기가 지금 360원 아닙니까? 자, 여기 때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가 360원입니다. 360원, 420원,
자, 이래서 이 종목이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까고 제가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드렸을 때 당시에 영업 이익과, 아, 영업 이익이 아니죠. 영업 적자 폭과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드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1300% 올랐습니다. 1300%. 자, 그러면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잠재 자산을 알면 아무리 옆에서 사기꾼들이 당신을 투자하는 사람, 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을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을 알면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300원짜리가 지금 5천원까지 올랐는데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사기꾼 카페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 사기쳐가지고 눈탱이 쳐서 이거 개미들한테 이거 다 떠넘기고 이런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사기꾼 카페들이 지천에 깔려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이런 종목 1300% 수익이 낮다라고 수익률을 올리는 건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의 얼굴을 갖고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곰탱이처럼 싸고 좋은 종목, 바닥주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렇게 미련한 곰탱이처럼 앉아가지고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2년 동안 꾸준하게 매집을 해가지고 버는 방법 하나. 자, 두 번째, 곰돌이처럼 투자해라, 소처럼 우직하게 투자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늑대와 늑대의 교활함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우의 사악함도 배워야 되고 간교함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겸비를 해야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는 거다. 자, 흔한 말로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 작전 세력들이 갖고 놀기 쉬운 종목, 그런 종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미리 눈치를 채는 거죠. 이게 늑대의 교활함, 그 다음에 여우의 간교함,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두루두루 섭렵할 줄 알아야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왜 집중적으로 가리키는가?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필히 배워야 될 게 감자와 상장 폐지는 최악의 경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종목을 올라타지 않아야 여러분들 내 원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배우면 이렇게 여우와 늑대들이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사기꾼 치고 사기치고 눈탱이 치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놈들의 작전이 어떤 종목에서 끼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워와서 역으로 이걸 치면 그냥 10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자와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고 이걸 역으로 잘 이용을 하면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고 작전 세력들이 수익률을 몇 프로를 두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집을 땡기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런 꿈의 수익률 10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잠시 온다라고 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셔야지. 이렇게 넉넉히 그냥 기다리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자, 개미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마냥 넉넉히 있습니다. 때려 죽어도 원금 아니면 못 팔아. 때려 죽어도 원금 아니면 못 팔아라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올라올 종목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내 원금 아니면 못 팔아 이러고 기다릴 종목이 따로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을 그렇게 넉넉히 때려 죽어도 원금 아니면 못 팔아 이런 식으로 넉넉히 기다릴 종목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만나지 않는 것만 해도 주식 투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희 카페에서 제가 지금 시황 분석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저희 카페 안내 말씀 드리면서 시황 분석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이 이게 진짜 수익률인가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인생 대박을 치고 지금 주식 투자에서 실의에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4개 5개 최소한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 잃은 돈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 이상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자, 아래 이 꿈의 수익률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메인 카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느 카페든지 메인 카페를 클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미래의 회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것은 카페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해도 어느 누구든지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카페 회비 안내, 그 다음에 재무차트 교육 안내, 이 공지창 여러분들 꼭 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재민이 투자처럼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 투자에서 조금 전에도 저한테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반토막 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분도 유튜브 보고 전화가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법을 바꿔라. 자, 여러분들 이 100에서 1000%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정말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예측한 것대로 1000%가 간다면 여러분들 300%, 500%, 1000% 이런 돈이 되는 종목을 자금이 많으신 분은 다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추천주를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매달 월급을 모아가지고 한 달, 두 달, 길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선택을 해서 매달 적금 들듯이 그렇게 주식을 모아 간다면 여러분들은 1, 2년 후에 짧으면 1, 2년 후에 길면은 3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 종목이 1000%를 예측하듯이 만에 하나라도 제 예측이 적중을 해서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재민이 투자처럼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바닥주 300%, 500%, 1000%가 갈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당을 받고 날품팔이를 하든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매집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희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재미니 투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켜 드릴 텐데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전화번호는 제가 알려드려야죠. 자, 010-2173-5680으로 여러분 연락을 주십시오.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는 무료 카페는 아닙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자, 한 종목 추천, 한 종목을 추천하는데 추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자, 회원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미니 투자의 주가 예측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 드리기 이전에 이 종목, 자, 보시면,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재미니 투자, 주가 예측 정보, 재미니 투자, 시황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황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400원, 360원대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누차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왜? 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카페에서는 이것을 기술적인 추천주, 기술적인 분석주로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다는 걸 눈치를 까고 이 종목을 재무 분석을 해서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지만 당장 이 종목이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최악의 재무 구조는 아니다. 아직은 얼마든지 세력들이 끼어가지고 갖고 장난칠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눈치를 채고 이 종목을 제가 기술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아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안 좋다. 기술적 분석주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무슨 뜻인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1300% 수익이 날 때까지 무조건 강력 홀딩을 한 건데요. 자, 지금은요. 그때 당시의 재무구조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면 이 종목은 안 좋다. 제가 이 정도만 거론을 해드리고 시황 분석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370원, 약 2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자,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은 재무 개선이 우선이다. 추가 반동이 나올 시기입니다. 자, 재무 분석을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대응 방법이 틀립니다. 자,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상한가 썼습니다. 44%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아직 더 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최하 1000% 이상 수익률을 보고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아직 더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이거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자,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거다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홀딩을 하시는데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또 한 번 거론을 합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를 쳐야 될 종목입니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하락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다시 오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58%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어디까지? 1000% 이상. 자,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시기입니다. 미리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가서 봤더니 더 이상 잠재자산 360원 이하 400원 이하로는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시황 분석을 들으면서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최하 1000% 이상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강력 매수를 한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었다는 거로 눈치를 깠다는 이야기죠. 누차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강하게 왔습니다. 80% 수익 중입니다. 아직 홀딩하십시오. 허나 재무 개선이 우선인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직 홀딩하십시오. 자, 상한가 쳐가지고 110% 수익 중입니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안 내렸죠. 왜? 이 종목 최하 1000%짜리다 알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져도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110% 수익 중입니다. 강세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서 이 종목을 1000% 이상 끌고 올라가서 개미들한테 다 눈탱이 치고 개미들 구열을 빨아먹고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작전 세력들이 있다 라는 거. 자,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고점에서 작전 세력들한테 눈탱이 쳐라. 그리고서 그들의 돈을 뺏어먹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카페가.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극대화하는 구간이다. 강력 홀딩해라. 자, 강세장이 연일 오고 있습니다. 기다렸더니 또 상한가 쳐가지고 110%에서 197% 수익 중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다시 제 예측대로 정확하게 왔습니다. 상한가 쳐가지고 270%. 자, 바닥 매수자는 이제 1000원만 지지를 하면 강력 홀딩 하십시오.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270%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상한가 쳐가지고 340% 수익 중입니다. 자, 위 분석대로 1000원만 지지를 하면 무조건 강력 홀딩 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또 430% 수익 중입니다. 강세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단기 이평선 지지를 하는 한 강력 홀딩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하 자료는 1000% 가까이에 올랐던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자료를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해서 1300% 수익을 냈죠.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쳐야 될 종목이다 라는 이런 시황 분석. 여러분들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종목이 지금도 바닥에서 여러분들 대박이 날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 100개가 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실의에 빠지시겠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은 당연하게 희망이 없고 실의에 빠지시겠지만, 단 한 푼이라도 건져서 빠져나와야 제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넉넉히 기다릴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일 당장 이 종목이 상한가 쳤다고 또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붙거나 아니면 사기꾼 카페에 속아서 매수 추천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패가망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5천원까지 올랐다가 1000원까지 빠지니까 야 이거 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300원짜리가 5천원까지 갔는데 다시 300원 이하로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런 법이 없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는 올 수 있지만 피눈물을 흘릴 확률이 높다. 자, 저희 카페에서 1320%의 수익을 낸 거지만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매도 분석을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수익률에 대한 근거도 보여드리고 또
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믿고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올라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 이 동영상 하나가 저희 카페 회원 가입으로 인해서 제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어차피 저희는 수익 카페지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보단 제가 이렇게 계속 공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러면 왜 죽어라고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하는 거야? 제 동영상을 단 한 명이라도 봐서 그 사람이 패가망신을 하지 않고 깡통을 차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고점에 물린 종목이 있거나 마음고생이 많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명쾌하게 해답을 찾으시고 실패를 하셨어도 얼마든지 주식시장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빨리 찾아오셔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넉넉히 기다릴 때가 아니다 라는 것 제 이야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헛뜻 듣지 마시고 단 한 푼이라도 건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넉넉히 있다가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그리고 재기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품을 팔고 시간을 팔아서 제 카페에 이 수익률들이나 제가 올린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바꿔줄 수 있는 귀인인가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